신학기는 사이비 단체의 포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혹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비 종교는 각양각색의 포교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바른미디어 지면과 영상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단체가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 정해놓고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설문조사입니다. 사이비 단체는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설문조사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의 설문조사는 신상조사의 방점이 찍힙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지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을 남기지 않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주 실제적인 예방법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가 각종 위장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위장 동아리란 학교 측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동아리지만 실상은 사이비 종교 신도들로 이루어진 포교를 위한 동아리를 말합니다. 가령 축구 동아리라고 만들어서 축구를 하지만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 축구가 아닌 포교를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혹은 심리 상담 모임 등으로 이어지면 의심하시고 동아리 활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 예술 행사 또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가 종교 색채를 배제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모두 괜찮은 행사가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인지하는 행사인지 확인하시고 학교 측이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 주최자, 연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처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종교색을 감추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서 6개월, 1년, 1년 6개월까지도 관계를 맺으며 포교하기 위한 틈을 노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비 종교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도 사이비 종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가에는 사이비 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이비 종교의 허황된 교리 때문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빠지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사기꾼이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공동체나 가정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접근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 대학가에서의 사이비 종교 활동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좋은 사람이라는 관계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